여러분, 우리 삶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 주변의 만남 안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야 되는 게 이겁니다. 내 사명이 없고 내게 주신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 내 환경과 상황에 나는 좌우되는 삶밖에 살 수 없어요.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,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, 누가 한마디만 하면 뒤로 갔다가 좀 괜찮아지면 앞으로 갔다. 우리 자꾸 휘둘리고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아주 낮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얕고 얕은 나의 마음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래요.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,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. 교회 공동체 섬기면서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.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만족과 취향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를 자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,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며 그거 자꾸 가져다가 썼으면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특히 내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일에 전념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교회 안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게 됩니다.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은 다음에 저기 저쪽으로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 삶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하는 나라예요. 오시는 나라라고요.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?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뜻이 내 관계와 만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.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세워지느냐고요. 그 하나님 나라는 남의 구원을 위해 내 구원을 포기하는 방식의 십자가 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요, 여러분, 내 즐거움도 있고 내 만족도 있고 내 것들 다 챙기면서 내 주머니에서 이제 넘쳐가지고 흘러나오는 것으로 돕는 것, 내 주머니에서 넘치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더 이상 담을 수 없어서 이제 내게 필요 없어서 흘러보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. 내게 이익이 없을지라도 낮은 자리에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내 있는 것 빼서라도 내 있던 마음을 빼서라도 섬기고 세워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.